네, 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뭐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좀 골라봤는데요. 하이브 그리고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뭐 네오이뮨텍 등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이브와 삼성전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하이브 워낙 요즘 좋았던 주가 상승 이후에 좀 일부 쉬어가는 흐름, 뭐 지난 거래 보이긴 했지만 이 실적과 모멘텀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점은 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대표 팬 플랫폼인 이 위버스를 통해 충성 고객의 수익화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 또 기존 아티스트들의 앨범 수익이라든가 앨범 엔터 사업의 실적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뭐 NFT 관련 테마에서도 이 BTS 등 핵심 아티스트들의 IP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NFT 관련 신사업 관련 기대감도 계속 유입되는 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11월 BTS의 오프라인 공연, 또 연말 성수기 돌입에 따른 MD 컨텐츠 등 이 라인업 강화가 이뤄지면서 올해에도 좀 최대 시적 달성 기대감 역시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엔터 사업의 호조 속에서 NFT와 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이 플랫폼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보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되 조금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분할 매매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삼성전기 뭐 관심 있게 역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포인트는 최근 반등으로 인한 하방 확인 후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으로 우수한 실적 체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또 그리고 반도체 부품 수급 이슈에 따른 우려감, 그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주요 제품인 MLCC의 수요 증가는 여전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다졌다라는 점에서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심의 이 고부가 사업 강화 기대감 역시도 이 MLCC와 더불어 플러스 알파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에서 16만 원선 전후에서는 매수에 나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